안녕하세요. 고추왕 김동수입니다. 오늘이 6월 17일 우리 지역 장날이에요. 고추꾼 3단까지 다 마쳐가지고요. 고추밭을 검색하고 있는데 요 밭이 2500포기가 있는 밭이에요.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이렇게 에라 있는 고추를 한 10개 주셨네요.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고추밭을 한 바퀴씩 관찰을 합니다.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에라 있는 고추를 한 10개 주셨는데, 요게 이제 열과도 있고, 90%가 담배나방을 먹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담배나방을 먹은 건데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, 물론 이렇게 이제 담배나방이라든가 통채 진딧물이 이제 3대 요 병이 이제 안 걸릴 수가 없는데, 여기 이제 담배나방이 알을 까가지고 꽃 속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그 알이 고추가 생기면서 이 고추 속으로 들어있죠. 그러면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이 속에서 애벌레가 돼가지고 이게 겉으로 나온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 구멍이 이렇게 뚫어졌죠. 구멍이 3개 뚫어졌으면 그 알이 3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다시 이제 꽃이 피는 쪽에 또 여기서 살다가 또 이제 애벌레가 또 돼가지고 밖으로 또 나옵니다. 담배나방 먹은 건데 혹시나 하고 까보니까 성충이 돼가지고 여기 애벌레가 이렇게 많이 컸네요. 여기 이제 나오죠. 바깥으로 이렇게 살았네요. 근데 여기 이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나비가 돼서 또 알 까고 이렇게 계속 3-4라운드 이렇게 이제 1년에 자꾸 또 수를 퍼치는 거죠. 이게 굉장히 속을 썩이는 담배나방입니다. 이게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소독약을 자주 치는 수밖에 없는데요. 요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데 그 부화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. 그걸 잘 차지하는데 그게 찾기가 어렵죠. 요 고추는요 돌연변이죠. 돌연변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결실은 하나도 없어요. 고추도 없고. 요게 이제 정상적이면 이제 고추가 이렇게 여리하는데, 고추씨가 1000개가 있다면 하나나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게지 이건 내용이 없어요. 이렇게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. 돌연변이 고추에 아무 내용 없는 거. 먼저 1차 끝먹고 나서 바람이 약간 불어가지고 한 마리가 잘라진 건데요. 밑에서 곁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옆에 거 온 고추하고 이제 키가 다 따라 붙었는데, 7월 말에 고추 딸 때는 이 고추가 결실이 안 되죠. 이제 두물 딸 때, 요게 이제 첫물 고추 딸 건데, 이제 두물 딸 때 이제 요 꽃핀 게 이제 고추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두물부터 이제 따죠. 관리만 잘 하면 두물부터 따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날이 뜨거우면 이제 열과라고 하는데요. 여기가 이제 익었죠. 고추가. 나방을 맞아서 이럴 수도 있는데, 일단 이제 열과라고 합니다. 열과. 보는 대로 이건 따주는 게 좋죠. 일단 장애가 왔기 때문에 무슨 뭐 전염되는 건 아니고요. 날이 뜨거워 가지고 막 33도 35도가 나가면 이제 요런 게 이제 생겨요. 그때는 이제 아마 물 공급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열흘 후에 이제 4단이 들어가죠. 열흘 후에 4단. 그리고 또 열흘 후에 이제 5단이면 저는 이제 마지막이에요. 그러면 이제 7월 말이 되는데, 첫 고추를 따면 키가 이 정도 크면 이제 옆으로 늘어집니다.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저는 이제 고추를 조금 이렇게 드물게 이렇게 심은 편인데, 요 아래 이제 곁순 제거를 다 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죠. 그러면 요 병해충이 침투가 좀 어려워요.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. 이게 이제 밀식이 돼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, 특히 진딧물 같은 게 많이 끼죠. 현재는 진딧물이 없네요. 이 정도는 이제 고추가 좋습니다.